상태에서 원장님 그냥 이렇게 하면 올라오죠? 응. 올라오죠? 됐죠? 그런 거 입고 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녔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 글럽과 일로 가야 돼. 반바퀴.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녀주기. 계속 올라가도 돼요. 상태 손걸이 안 될 거예요. 안 될까? 넣으셨죠? 손님이 걱정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얘를 공회전 하시고 공회전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때요? 머리카락이 열면 면적이 넓잖아요. 이 손으로 뜨거운 것도 좀 참으시고 이렇게 이게 돼야 돼. 네.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보면 지금 이거보다 얘를 갖고 같이 계속 내다 보면 여기 얘가 되고 라 이렇게 마음에 그죠? 그렇죠? 보이죠? 네. 그러면 그리고 느낌이 계속하다 보면 원장님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 앞으로 당겨요. 근데 앞으로 가요. 그럼 모발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는 저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위가 붙인다. 이해되셨나요? 모든 이해됐나요? 네. 나와요. 자, 90도, 90도 눌러볼까요? 자, 눌러볼게요. 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아이롱. 아이롱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일단 마네킹은 뜨겁다고 안 되겠다. 조금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넣어서, 넣어서 한 번. 이걸로 하면 조금 힘들지 않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번 수분 날려주시고 90도까지 한번 1번 90도 날리고 2번 다시 한번 45도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해요? 텐션을 조금 주세요. 텐션을 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자, 글럼과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옆으로 빼기 빼보세요. 자, 이렇게 쭉 빼시면, 그죠?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생기죠? 높낮이가. 어때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럼 옆에서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막 쪼개서 하다 보니까 막 여기 사각하다 말인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판대 이거 한번. 그 잘못된 거예요. 그대로 천추각도 90도. 그대로 90도. 90도예요. 90도에서 자, 보세요. 원장님 그래서 자, 아이롱을 원장님 이렇게 보면 위험해요. 위에요. 그래서 온도는 160도 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일단 많이 키면 뜨겁다 소리 안 하니까 일단 돼요. 이렇게 되세요. 너무 많이 복대만 이렇게 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한번 날려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범위가 시간 여기 가서 원장님 자 우리가 꼬리를 살릴 때 지금 다 잘못된 게 뭐냐면 어디다 놓거나 좀 힘들 때 그래요. 여기가 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40도. 근데 범위를 늘려. 하나, 둘, 셋, 넷, 그죠? 30도, 90도. 근데 원장님, 이 90도에도 얘를 이렇게 흉내는 요게 작은 나요. 그러니까 한 85도, 80도 정도까지만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빼기 하면 자 원장님 이게 정판이에요. 여기까지에서 여기까지 뿌리가 살아나잖아. 그죠? 우리 두상은 곡선이잖아.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라로 해서 뿌리가 사는 거야. 여기가 최고 높게 살리고 자연스럽게 이거 이해되셨나 보세요. 두상각부가 우리가 여기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살려주는지 여기까지 다 살려놓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볼륨을 주고 싶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다운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볼륨이 가는데 같이 볼륨을 살려놓으면 의미 없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를 주고 싶은 데만 딱 주고 나면 원장님 나머지는 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보신 다음에 자, 글러브 뚜껑이 90도 90도일 때 덮개를 이렇게 잡으세요. 잡아보세요. 잡아서 이거를 꼭 찍어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
글러브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찍잖아요. 이거보다 항상 원래 아이언 웨이브를 걸어서 이 사이에다가 찍어놨어요. 얘가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왔다 치면 안 돼요. 풀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그대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저희 요즘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둘, 셋 날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그래서 놓고 얘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양쪽에다 놓고 쓰게 돼요. 그 상태에서 원장님 이렇게 그냥 빼시면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좌우 위에서 딱 잡고 좌우에서 잡아주니까 이렇게 생기죠.